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작가에게 메모는 기본, 네, 첫 번째 활동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그림은 이제 제가 요 강의를 찍는 시점에 이제 광역시로 지금 이제 출장을 왔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이제 출장을 오는 동안에 저는 이제 이렇게 KTX, 이렇게 기차를 타고 아니면은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메모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때가 제일 저하고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뭐 노트북을 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은 많은 정보들을 얻고 아니면 제가 일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은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은 아니거든요. 예, 저하고 저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대하는 시간들, 아니면 이전에 놓쳤던 것들을 다시 볼 그런 시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뭐, 글씨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삼색을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양식도 없습니다. 어떤 양식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책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마인드맵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뭐 프린트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게 좋아하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요. 생각보다 정리를 잘 안, 이렇게 주변 정리를 잘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적고 편안하게 하면서, 또 이제 이게 보통 한 1년, 6개월? 6개월? 1년은 아닌 것 같고, 한 6개월 정도 써요. 요거 하나 작은 거 가지고 조금 조금씩 쓰게 되는데, 그 쓰는 동안에도 몇 개월 전에 썼던 것들을 다시 들춰보면서, 혹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생각나는 단어들을 또 연결을 해서 또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단어들 이렇게 골라내면서 이 단어들로 또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 시간을 통해가지고, 예, 하나 만들어내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메모라는 것은 주위에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보다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또 워낙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편한 곳에다가 이제 글을 또 남기시고 사진을 남기시고 그것도 하나의 이제 메모이죠. 네, 메모인데 조금은 이제 뭐 글을 쓰기 위한 메모보다는 이제 어떤 기억을 남기기 위한 어떤 사진 형태로 남기기 위한 그런 것들을 그런 형식의 메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캡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떠오르는 그런 문장들을 바로바로 써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거 화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요거 최근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아이들 소프트웨어 교육 때문에 또 마인크래프트 많이 뜨고 있죠. 자, 마인크래프트, 이게 실제 이제 건물보다는 요거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가끔씩 마인크래프트를 하곤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통 그냥 뭐 실제였으면은 그냥 시멘트 사고, 그 다음에 시멘트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르는 거 보이고 건축하고 하면은 뭐 재료들 같은 경우 주위에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재료를 구하려면은 이제 뭐 땅을 파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채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 들어가가지고 채굴을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채굴을 하는 무기들도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또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러한 아이템적인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만들어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채굴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흙을 파지 않거나 나무를 베지 않으면은 이런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글쓰기도 똑같아요. 이런 하나하나 블록들이 하나의 그런 단어들, 나의 그 단어들이거든요. 이 하나하나 이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주제, 내가 목표로 했던 큰 주제의 건축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도 조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뭔가 단어들을 만들어내거나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그 빛보이는 문장들.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유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뭔가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문장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현재는 같죠. 이러한 문단들, 이런 문단들들을 하나씩 만들다 보고 그 연결에 있는 어떤 접속사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설명들 살을 붙이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건축물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하나 책이 만들어준데 이거 건축하는데 물론 이제 이 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빨리 만들더라고요. 뭐 이거 뭐 금방 만드는데 그 학생들이 만들 때는 이제 아이템이 다 모두 있다는 조건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직접 채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이 모든 아이템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 건축도 이게 마인크래프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보단 처음에는 이제 건축이나 그런 걸로 많이 쓰이곤 했죠. 그래서 실제 건축가들도 이 마인크래프트를 실제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직접 건물을 해서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느 위치에다 배치를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우선 이 단어라는 것은 하나의 재료입니다. 재료. 글쓰기 위한 재료인 것이고 그 단어들이 하나씩 모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접속사들이 모이고 기타 뭐 이렇게 주어, 동사 그런 위치들을 잡아가면서 이제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장들 하나, 문장 하나를 굉장히 고심이 막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 뭐 문학적으로 표현하려면 문장 하나 만드는 거 되게 힘듭니다. 저도 그런 문장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은 우리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용책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에세이나 그런 것들은 수필, 뭐 에세이나 뭐 수필이나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은 금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쓰는 거죠. 일기를 쓰듯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단어들도 뭐 이렇게 많아요. 유사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이런 단어보다는 A라는 단어보다는 B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욱더 이 문장에서 돋보인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고민을 하시면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메모를 하고 떠오르는 단어들. 내가 이 기차를 봤는데 이 기차를 봐가지고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 것이고 내 추억들이 있는 것이고 내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내 지식들이 있을 거란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단어들을 하나씩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들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문장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큰 문단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작게 문단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예, 하나의 네 줄에서 다섯 줄 정도의 문장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모이지면 저희들이 이제 꼭지라고 하죠.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예, 그리고 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절들이 한 40개. 뭐 보통 이제 자기계발서나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보통 40개 정도 꼭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A4용지 두 장 정도의 4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A4용지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그러면 약 한 120장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A4용지 두 장. 예, 120장 정도.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원고가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편집, 예, 탈고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얘죠. 이 단어들. 이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모아서 문장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 단어들을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은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양식에서 내가 이 날짜별로 표기를 해야 하냐, 아니면 이 단어들을 어디다가 옆에다가 둬야 하냐, 뭐 스티커를 붙여야 하냐.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얼마나 편안하게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놓냐, 이런 성격 차이인 것이지, 양식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글씨체, 필사를 하는데 꼭 필사를 해야 한다, 뭐 그런데 필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들을 쓰냐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뭐 필사를 꼭 해야 한다. 여기 왼쪽에는 꼭 필사를 하고 그 필사에 대해서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 것을 뭐 문장을 써야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런 방법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 문장을 만드는데 내가 이 꼭지만을 바라보고 문장을 쓰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A4용지, A4용지 약 한 3장 정도, 3쪽이죠. 3쪽 어떻게 보면은. 3쪽인데, 요 3쪽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단, 보통 문단이 한, 뭐, A4용지에 뭐,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약 한, 보통, 한 30줄에서 40줄 그 사이, 예, 40줄 정도 되겠네요. 40줄 정도가 이게 문장들이 쭉 만들어지는, 문장이 만들어서 문단들이 형성이 되는데, 요거를 3장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평소에 글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일기를 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에 나는 일기를 이렇게 한 반페이지 정도 쓸 거야. 그 일기를 한번 써보고 나중에 썼던 것들을 뒤로 한번 돌아보는데 내가 이런 문장을 이렇게 썼었네? 그러면 한번 단어들을 이때 지금은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데 요 단어들을 한번 고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목표와 모이다 보면은 뭐 6개월 정도 모이면은 내가 만약 한 100단어 정도, 6개월 정도 해서 내가 100문장 정도, 100단어 아니면 100문장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좋은 꼭지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메모죠. 메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어들을 많이 찾아내고 많이 여러분들 여행도 하시면서 관찰도 많이 해보시면서 그렇게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